대박이다. 야, 햄버거 먹다 뭐 하는 거야? 슈퍼맨. 안녕하세요. 아, 슈퍼맨. 저는 영식이요. 동욱이 형. 동욱이 형. 뭐하냐? 동욱이 형이에요. 오늘의 컨텐츠. 오늘은 PD님이 슈퍼맨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컨텐츠 뭔가요? 오늘의 컨텐츠는 햄버거 먹는 유형 대결 컨텐츠입니다. 햄버거. 이거 댓글에 진짜 많았거든요. 오, 진짜 진짜. 드디어 올 것이 와. 왔어. 오케이, 그러면 햄버거를 주세요. 우와. 오, 햄버거 햄버거. 오, 치즈버거다. 치즈버거. 치즈버거. 근데 이거 떨어지는 거 보니까 쿼터파운드 치즈버거네. 오, 그렇네. 광고 아닙니다. 휴돈 실상 광고 환영 제발 부탁합니다. 똑같은 건가? 나도 쿼터파운드인데? 오늘은 똑같네요. 오늘 진정한 승부를 위하여 공평하게 똑같은 햄버거를 드리겠습니다. 오, 야, 여기서 이기면 진짜 이기는 거야. 진검승부구나. 이거를 가지고 맛있게 먹는 유형 대결 바로 그냥 시작할까요? 30분의 시간을 드릴 건데 각자 원하시는 재료를 사와서 대결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영식아, 미리 인사할게. 뭔데?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동욱이 형이 지금 영식이 형을 그냥 잭 빨르듯이 골라보고 있거든. 오늘은 어떻게 될지 각오해라 안동우. 오늘 내가 나의 최음식 햄버거. 오늘 최드 자, 동욱이 형도 마트에 왔습니다. 동욱이 형은 뻔한 거 싫어해요. 햄버거와 어울리는 뭐 치즈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지 설마? 모짜렐라 하러 간 거 아니야? 동욱이 형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거지. 무쌈 무쌈. 근데 이 무쌈만 하면 허전하잖아. 바로 동욱이 형의 익사이팅한 두 번째 재료. Let's go. 자, 햄버거를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지 마트에 오는 길에 다 생각해놨습니다. 재료 사러 가봅시다. 오케이, 첫 번째 재료 발견. 슈레드 치즈. 이거는 체다 치즈랑 모짜렐라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하는 뻘둥이들 있을 거야. 아, 뭐 맨날 모짜렐라 치즈야. 뭐 맨날 치즈만 사. 치즈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지 설마?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 아이템이에요. 기본 아이템. 그러면 본격적인 재료 사러 가봅시다. 두 번째 재료를 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매번 마트만 하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살 거냐? 바로 중국집입니다. 중국집. 중국집에서 뭘 살 거냐? 탕수육. 햄버거와 무쌈과 탕수육? 과연? 일단 사러 들어가겠습니다. 탕수육 소자 하나만 포장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소스는 따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탕수육을 샀습니다. 집에 가서 햄버거와 기가 막힌 조합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으로 가시죠. Let's go! 동우가, 아니, 영지가, 넌 끝났어. 찾았다. 드디어 메인 재료를 찾았습니다. 짠! 감자 전분입니다. 바로 이 감자 전분이랑 하나가 더 있습니다. 빵가루! 빵가루!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뉴입니다. 핵심 메뉴. 이걸 가져가서 기가 막힌 햄버거 조합 만들어 봅시다. 렛츠고! 햄버거 장인 동욱이 형입니다. 이건 뭘 준비했길래 허세가 가득해? 동욱이 형은 철칙이 있어요. 두 가지. 심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창의적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동욱이 형의 재료 보시죠. 에? 잠깐만!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소스! 그리고 쌈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엄청난 것이 탄생합니다. 바로 만들어 봅시다. 이 기본적으로 치즈버거 안에는 양상추가 없습니다. 양파랑 치즈랑 피클밖에 없어. 근데 양상추가 없으면 퍽퍽하고 느끼할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여기에 무쌈이 들어간다면? 아니, 햄버거랑 무쌈이 어울린다고? 이렇게 동그란 무쌈을 한 장, 두 장, 세 장 이러면 안 느끼한 건 당연한 거고 먹었을 때 식감이 아삭아삭. 그 다음에 탕수육을 추가 패티로 넣어줍니다. 바삭바삭한 탕수육 패티를 넣어줬거든요. 여기에 뚜껑을 닫아줍니다. 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동욱이 형의 음식은 심플하고 창의적이게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 응. 진짜 간단한데? 이거는 안 먹어본 사람은 좋아할 수가 없어. 엄청나게 맛있을 겁니다. 바로 먹어볼 건데 이름을 말해줘야지. 오, 이름! 동욱이 형의 버거 이름 탕수육은 찍어먹어!
건데 요거는 햄버거잖아요. 찍어먹어. 어떻게 먹냐면 이름이랑 똑같아요. 이 햄버거를 이 소스에 찍어서 먹는 겁니다. 와, 햄버거를 여기에 찍는다고? 이렇게 찍어서 먹는 햄버거 본 적 있어? 자, 오, 보여 보여? 당겨서 당겼어. 자라. 오, 오, 이렇게 되면 코팅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 살짝 불고기 버거 느낌인데? 불고기 버거 같으면서도 찹쌀 탕수육 같이 그 비싼 탕수육 집 가면 나오는 비주얼 아닌가요? 이거 나쁘지 않은데? 자,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난 진짜 느끼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 무쌈이 살렸다. 이거 무쌈이 신의 한 수인데? 요 안에 피클이랑 토마토 케첩 있거든요? 그게 향즙 소스랑 어울려. 한 입 다시 먹어볼게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게 이렇게 비는 부분 탕수육 리필 해주면 됩니다. 탕수육 리필이요. 그리고 다시 찍어줍니다. 와우. 오, 탕수육이 바삭바삭. 이래서 찍어 먹어야 돼요, 탕수육은. 탕수육은 바삭바삭한 음식입니다. 누가 탕수육을 부어서 먹습니까? 찍먹파야, 찍먹파? 찍먹파요! 일어나라! 찍먹! 찍먹! 지금 보고 있는 뻘둥이들 다짐 했어! 찍먹! 찍먹! 영수경도 가지고 있어! 찍먹! 찍먹! 모르겠다. 뭐야, 뭐 하려고? 동욱이 형이 그랜저 한번 받겠습니다. 제 그랜저 한다고? 아니 이 정도로 맛있다는 거를 우리 뻘둥이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겁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 그랜저 가자.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아, 이 정도로 맛있다고. 봤지? 동욱이 형 클라스. 동욱이 형은 이야기까지. 영시가 할 거야, 말 거야. 여,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들어와, 자신 있으면 들어와. 내 차례가 왔다. 제대로 된 걸 보여주지. 뭘 보여주나 보자 한번. 아, 뭐야, 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많이 샀어? 주저리주저리가 아니라 정의 멤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햄버거 끝판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영식이 형의 철칙 한 가지. 내 것도 맛있었어. 동욱이 형 것도 맛있었지만 내 거는 더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만큼 더 맛있어진다 이 말이야. 바로 말할 필요 없이 나의 햄버거의 이름은 모짜렐라 튀버. 뭐야, 뭔 뜻이야? 튀김 햄버거. 햄버거를 튀긴다고? 오늘 나는 햄버거를 튀겨버릴 거야. 튀겨 말이야. 아니 봐봐, 치킨도 튀겨 먹는 거고 돈가스도 튀겨 먹는데 왜 햄버거는 안 튀겨 먹어? 먼저 이 슈레드 치즈. 자, 이 슈레드 치즈를 어떻게 할 거냐? 구멍으로 뭉개버려. 뭐 뭉쳐져 그게? 안 뭉쳐질 것 같은데 힘으로 눌러버리면. 얼굴로 요리하세요? 자, 요 패티가 됐네. 슈레드 패티. 이거를 햄버거 안에다가 쫙 넣어주고 뚜껑을. 이제 햄버거가 튀겨질 준비. 일단 첫 번째로 감자 전분 햄버거 골고루 발라줘야 돼. 자, 이제 여기서 계란을 묻혀줍시다. 여기서 빵가루로. 자, 이렇게 1차 튀김옷 입히기 완성. 와, 이제 튀기는 거야? 여기서 튀겨주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한 튀김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3번 정도 더 반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햄버거 맞아? 튀김옷을 입힌 햄버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60도 골고루 튀김옷을 입혀줬습니다. 이걸 이제 튀겨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준비되었는가? 용사여, 가자! 잠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얼음과 같이 해야 돼요. 오케이. 간다! 와! 야! 들어가자! 오케이! 와! 와! 날렸어! 날렸어! 튀겨지고 있어, 진짜. 튀겨지고 있어. 바로 튀겨주는데? 벌써 노란색 되는데? 오케이, 완벽하게 튀겨줍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햄버거 다 튀겨졌어요. 바로 건져봅시다. 와, 무슨 모양이 잘 익었는데? 드디어 나의 모짜렐라 티버기 완성! 왜 이거 티버기 아니고 고로케야, 고로케. 얼핏 보면 대왕 고로케 같지만 안에는 햄버거.
햄버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나 안 볼 때 이거 다른 걸로 만들었지. 햄버거 어디다 갖다 버렸냐? 바로 잘라서 보여줄게. 너 진짜 깜짝 놀라지 마라. 일단 소리도 주목하세요. 야, 잘려줘. 아, 여기 햄버거 없어. 진짜 없어.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 너 딱 기다려. 하나, 둘, 공격! 피가지 마라. 모자를 넘치거니나 했다. 야, 말도 안 돼. 야, 이거 뭐야? 자, 보십시오. 겉에 튀김옷 제대로 입혀졌고 모짜렐라도 뜨거운 기름에서 제대로 녹았어. 와, 비록 만드는데 조금 손이 많이 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리는 정성이다. 아, 진짜로. 와, 야, 치즈가 계속 흘러내려. 더 녹기 전에 바로 먹어봅시다. 자, 와, 모짜렐라. 와, 야, 야, 잠깐만. 야, 야, 진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고. 너무 맛있고 진짜 맛있게. 돈까스 같아, 돈까스. 한 입 더 먹어볼게. 와, 와, 진짜 아까 전에 동욱이랑 탕수육도 바삭하긴 했지만 진정한 바삭함은 이거야, 이거. 왠지 알아? 이거는 방금 5분 전에 여기서 튀겼거든. 바삭해서 진짜 식감이 너무 좋고 안에 슈레드 치즈가 이 바삭한 튀김이랑 어우러지면서 이거는 진짜 햄버거계의 왕이에요, 왕! 햄버거의 왕입니다, 이거는! 진짜 맛있다, 와! 이렇게 맛있다고? 아, 진짜! 잠깐! 한 입만! 도저히 못 참겠어. 갖고 와. 갖고 와, 이 자식아! 아니, 내가 웬만하면 상대방 거 안 먹거든. 왜냐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자존심이. 근데 이건 못 참지, 진짜로. 먹어봐야겠어. 한 입만! 장난 아니지, 진짜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넌 말할 필요 없다. 아까 동욱이 형 그랜절? 오! 동욱아, 진정한 그랜절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따라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바로 갑니다. 야, 햄버거 먹다 뭐 하는 거야? 그랜절은 이거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뻘둥이들에게 달린 거야. 동욱이 형의 근데 살짝 뚫려. 동욱이 형의 탕수육은 찍어 먹어. 나 맛있을 것 같다. 동욱이 형이 맛있을 것 같다요. 댓글 달아주시고. 영식이 형의 모짜렐라 튀버 이 맛있을 것 같다. 영식이 형 짱짱짱 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일주일 뒤에 댓글을 합산해서 더 많은 댓글을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 오늘의 벌칙 뭔가요? 이긴 사람은 맛있는 햄버거를 드시면 되고 진 사람은 그 옆에서 햄버거 젤리를 드시면 됩니다. 와, 햄버거 젤리? 어? 표정이 이미 졌는데? 솔직히 이번 판 자신 없지만 뻘둥이들에게 부탁한다. 동욱이 형!